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제45회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 저희 이제 340명의 생존이 걸린 합격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제 막 합격하여 손해사정사가 되실 여러분들께 깐부가 되어드릴 윤금옥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핫한 드라마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면 이제 깐부라는 뜻이 같은 편 그리고 단짝 친구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실 때까지 그러한 존재로서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제3보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제 소개 먼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제가 제 입으로 또 제 칭찬하는 거 좀 민망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면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과 또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와 같이 구성을 했고요. 일단은 가장 먼저는 주제별로 우리가 이제 신체 손해 사정사 시험이 이제 2014년도에 1회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이제 2021년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까지 이제 각 주제별로 출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출제 경향 그리고 그에 따른 합격 전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 강의의 장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 강의를 활용하셔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제별 출제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최근 8개년의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서 각 파트별로 비율을 한번 나눠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개론이라는 게 사실 표준약관 파트거든요. 표준 약관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는 이러한 상해보험, 그리고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런 것 등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간병보험은 정말 매우 출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막판에는 이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해랑 질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뭐 장해라든지 실손 이런 것 등 저희가 이제 문제를 볼 때 여기에서 약간 서브적인 비율로 나오긴 하지만 상해나 질병 자체가 단독으로 해서 출제될 확률이 사실 최근에는 거의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된 내용은 그 표준 약관 그리고 후유장해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 요 세 가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파트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도 사실상 기본적으로 꽈락을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상해랑 질병 파트 같은 경우는 아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다른 파트 문제 출제될 때 이 부분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해나 질병보험의 기본적인 내용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제 앞에서 우리가 표로 보았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표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요 내용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최근 8개년도 간에 각각의 주제별에 따른 이제 출제 비율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가장 최근을 한번 볼까요? 가장 최근 요게 지금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의 비율은 요쪽인데 자, 일단은 개론 부분에서 지금 요번에 출제 비율이 60점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에 60점이 나왔어요. 60점이 나오고 그리고 각각의 후유장애랑 실손 파트에서 각각 20점씩의 비율이 나왔어요. 굉장히 비율이 표준 약관에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를 보아도 일단 개론이라고 제가 일단 명시해 놓았지만 이거를 이제 개론이라고 둔 이유는 약관하고 그리고 제도성 특약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일단 개론으로 둔 거고 사실상 보면 거의 대부분 이 표준 약관 파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표준 약관. 그렇죠. 그리고 장해. 또 실손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뒤에 저희 좀 더 세세하게 각각 연도별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출제 경향을 연도별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2021년도 가장 최근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 약관에서 배점이 몇 점? 60점이나 나왔습니다. 60점으로 비중이 나왔고요. 그리고 약술 문제가 사실 그동안과 조금 달랐던 점이 뭐냐면 사실 바로 직전 연도인 20년도와 비교만 해보더라도 20년도의 약술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해당 주제를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형태로 나왔어요. 그런데 21년도 지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1년도의 내용을 보면 약관 문제이긴 한데 사례 위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1번 문제만 우리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 한 번씩 다루겠지만 1번 문제만 보아도 그 서면동의 철회권에 관련돼서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단순하게 서면동의 철회권에 대하여 쓰시오라는 내용이 아니라 사례를 주었죠. 사례를 주고 아,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약관 고유에 그 해당되는 어휘라든지 문구들에 익숙해지고 또 이제 사례에 접목시켜서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후유장애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부르타였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좀 죄송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개정 전에 장애 분류표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2021년도에는 후유장애 파트에서 2018년 4월에 장애가 개정이 되었죠. 그 이전 문제, 이전 장애와 그 이후 장애를 비교해서 풀이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초로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장해 지급률에 대해서 별도로 제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지급률 외워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지급률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대신에 이제 지급률이 주어지지 않은 대신 18년도 4월 이전 이후 장애 관련된 부분 비교하는 것 그리고 지급률 없이 계산 자체에는 사실 크게 쟁점은 없었죠. 그래서 단순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우리가 21년도 지금 8월에 시험을 보았는데 7월에 표준 약관이 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4세대 실손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매우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강의를 준비해드리는 제 입장에서도 큰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시험 기간 안에 이제 이 개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를 부분을 대비해서 어쨌든 간에 대비해드린 부분이 다행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요 그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계산 자체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는데 다만 혹시라도 이제 3세대 위주로만 준비하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서 각각 차이점을 정확히 숙지하셨다면 사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기존 연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거는 사실 이제 뭐 21년도 우리가 출제 경향을 보고 또 앞으로를 대비를 해야 될 거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이 전문 자격사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면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기존 연도 출제 경향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뭐 20년도에도 약술 위주 표준 약관이 출제가 35점으로 많이 되었었는데 이때와는 다르게 단순하게 어떤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쓰는 그런 단순한 문제로 출제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때 조금 시험 문제가 변별력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많았었습니다. 다만 어쨌든 주요한 내용은 약관, 그리고 장해,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 이런 정도 나왔었고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휴일 재해사망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알아야만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요건 이제 뭐 단독으로 출제됐다기보다 뭐 장애와 연관된 내용 혹은 이제 비중이 높지 않은 부분으로 출제가 되었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다음 이제 2019년도, 18년도에는 이제 요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최근에는 그 대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상해보험이나 그런 질병보험 관련된 파트가 거의 빠져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약술, 그리고 사례, 또 이제 장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계산 문제 이외에도 19년도 등을 내용을 보시면 이제 뭐 장애 판정 기준에 대한 약술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혹은 과로 채우기에 관련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요 18년도 4월에 이제 장애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 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개정된 사항 위주의 문제가 조금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산보험 같은 경우 일반적인 뭐 법률이 이런 작용하는 그런 과목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개정이 좀 잦잖아요. 특히나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거의 뭐 매년 조금씩이라도 개정사항이 있을 만큼 개정이 잦고 특히나 이제 워낙 파트가 이렇게 다섯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공부할 양도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출제 경향을 통해서 2022년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공부하실 때는 사실 뭐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이고 어떤 강사님이나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합격 전략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기본 이론 습득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강조를 몇 번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확실하게 암기하자. 확실하게 암기하자. 그리고 특히나 항상 우리 시험에서 주요하게 가장 1순위 A급 주제는 개정사항이에요. 개정사항 중에서도 출제되지 않은 것들은 그만큼 중요도가 높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A급 주제로서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제가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께 들은 얘기가 뭐냐면 다른 과목들, 뭐 의학이든 뭐 자동차 보험, 근재 보험, 재산 보험 이외의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막상 공부할 때는 이거 굉장히 쉽네. 이거 은근히 전략 과목이 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엔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파면 팔수록 뭔가 새롭게 뭐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 체감 난이도는 낮은데 그만큼 공부하면 할수록 공부량도 방대해지고 해야 할 내용도 많아지는 게 바로 산보험 과목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죠. 산보험 꽈락 나서 이 시험에 불합격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산보험 과목이 결코 만만한 과목은 아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산보험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닌데 계산 문제에만 너무 집중해서 치중하다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기본이 되고 중요한 그런 개념 정립에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약관 이외에 실손이나 장애 같은 거 공부할 때는 내가 좀 공부하다 보면 뭐 계산 문제라든지 사례 문제가 풀리는 것이 되게 재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조금 지루한 약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뭐 약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느 순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랬다가는 굉장히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 문제에만 집중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립에 소홀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게 공부하자라는 게 당연한 그런 첫 번째 합격 전략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문제를 확실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약관 같은 경우는 약관의 언어를 거의 훼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익숙해지실 수 있게끔 그 약관의 언어를 거의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삽입을 했고요. 그 다음 기출 문제를 거의 대부분 다 수록을 해놓았어요. 대신에 이제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는 각
그 출제된 연도의 약관에 맞추어서 일단 풀이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끔 보시다 보면은 아 요거는 조금 현재랑 다른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그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 등은 그 해당 연도의 약관에 맞춰서 일단은 풀이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그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1, 2월 선행 문제 풀이 과정에서 현재 약관을 반영한 문제로 수정해서도 우리가 다 풀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아마 기출문제다라고 나오면 그냥 이거 중요도 낮은 거 패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 나왔던 것들이 또 출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21년도에 출제됐던 게 22년도에 똑같이 출제될 확률 그것은 물론 낮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부하면서도 완전 뭐 최근 한 3개년 정도 것까지는 조금 난이도가 그 출제 확률이 낮을 것으로 분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3년이 넘어간 것들 그런 주제들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기출 문제에서도 첫 번째 1번 문제가 2017년도에 서면동의 철회권에 관해서 그대로 약술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2021년도에 딱 4년 만에 사례 문제로 다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고지의무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지의무와 관련된 사례 문제도 역시 2017년도에 출제가 됐었는데 2021년도에 또 역시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랬던 것만큼 기출이라고 해서 절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기존에 어떤 것 등이 중요하고 또 실무에서 어떤 것 등이 활용되기 좋고 이제 아무래도 출제자들 입장에서 실무자들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 등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한번 좀 파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 자, 다음은 이제 이곳 앞에서도 역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파트별로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우리 파트가 교재를 보면 여러분 총 일단 개론 그리고 상해 후유장해 그리고 질병 실손 마지막 간병까지 교재는 6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보통 강의를 할 때 간병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요약 자료를 나눠드리고 개별적으로 주요한 내용 위주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나머지 5파트를 주로 강의 때 진행을 하는데 상해랑 질병보험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도를 놓고 볼 때는 일단 약관 그리고 후유장애, 실손 이렇게 주요 파트별로 집중적으로 좀 더 중요한 부분 위주로 확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답안지 작성 유령 습득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처음에 하실 때는 매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뭐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2차 시험 위주로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결국에 우리가 최종 목표는 2차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이제 객관식보다는 그 주관식 답안 작성하는 요령을 이제 꾸준히 습득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답안 작성 요령을 습득을 할 텐데 일단은 뭐 공부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말 볼펜을 막 몇십 자루씩 쓰시고 답안지를 1000장씩 써보셨다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쓰는 게 본인의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그냥 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는 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답안지 쓰는 부분은 모의고사 때 실전 연습할 때 해보는 정도로 준비하셨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공부 스타일대로 어쨌든 반복적이고 꾸준하게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건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제 모의고사 채점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거잖아요. 기계가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답안지를 봤을 때 뭔가 좀 깔끔해 보이고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답안지에 눈길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필 형태 그냥 줄줄이 내가 아는 것을 수필 형태로 쭉 쓰는 그런 형태는 사실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항상 답안지 쓸 때는 최소한 그 목차가 구성이 돼야 된다. 답안 배점이 5점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최소 목차를 정해서 그 목차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괜히 내가 아는 거를 많이 드러내는 건 당연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막 사족을 막 달아서 5점짜리 답안을 뭐 10점 분량, 2점 분량으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반드시 배점에 맞는 답안을 일목요연하게 잘 쓰는 연습, 그것 또한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부분, 제 강의는 어떤 점이 좋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 강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좀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오해 볼까요? 제가 사실 수험생분들께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예요. 방대한 강의 자료. 자료가 너무 많아서, 기본 교재 이외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전업 수험생에게만 적합한 거 아니냐. 직장인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오해. 당연히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 우리 시험은 손해사정사, 전문자격사 시험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뭐 제가 운전면허 시험 이런 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험,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 되는 전문자격사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쪽집게 강의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가 운이 좋아서 올해 찝은 게 정말 시험에 다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년, 후년, 그 다음 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강사분들도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께 뭔가 전달을 해드리는 입장이라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다 저희가 또 실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감이 옵니다. 다만 또 출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도 혹은 그렇지 않은 것도 또 시험이다 보니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쪽집게 강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전문자격사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신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넓고 그리고 깊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은 실무에서도 반드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넓고 깊게 공부한 만큼 반드시 결과는 따라온다라는 걸 한번 다시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았지만 또 다른 또 수험생분들께도 얘기를 들었지만 자료가 또 너무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물론 중요한 거 위주로 저도 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가 너무 얇고 내용이 없다 보면,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자료를 또 찾게 돼 있어요. 자꾸 얇은 자료에 불안해서 다른 자료 찾으려는 그런 고생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만 더 노력해서 같이 한 방에 끝낸다 생각하고, 조금 고생해서 한 방에 끝내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강의를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이 또한 제가 1번 오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모의고사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하다가 멘탈이 붕괴돼서 공부하기가 싫은 날이 있더라. 모의고사 보는 날은 하루 종일 공부도 안 되고 좌절감이 빠져 있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사실상 여러분들께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문제 만들 때 머리를 쥐어짜서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하나라도 또 쟁점을 넣을지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다 보니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14년도부터 21년도까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14년도 기출문제를 푸는 순간 뭐야 이거 너무 쉽지 않나?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나? 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낮다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시면 또 하나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난이도는 상향곡선이에요. 점점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멘탈을 붕괴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힘들게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합격시켜 드리는 게 제 목표인 건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이 점점 난이도가 상향곡선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저희 시험이 제 생각에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더 나름대로 이 시험, 이 자격사 시험은 점점 더 발전을 할 것이고, 우리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업수험생들, 특히나 이제 대학생들이 굉장히 합격률이 높아졌어요. 그만큼 전업수험생 혹은 취업을 위한 자격. 과거에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강의실에 30, 40대, 40,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20대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합격자들의 수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난이도는 당연히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합격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지도를 해드릴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서 울어야 제가 떡 하나 더 드리죠. 다른 데 가서 10번 울어봤자 서로 스스로 힘들기만 한 거예요. 힘든 게 있으면 저한테 그런 고민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방향성도 제시해 드리고 그 멘탈 잡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냥 제 아직은 뭐 정확하게 문제를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이제 그 5회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난이도를 조금 조정을 해서 점점 상향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것도 이제 그 제가 이제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출제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너무 실무적인 문제 위주가 아니냐라고 또 간혹 가다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저한테 또 직접적인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이렇게 이런 커뮤니티에다 이런 글을 또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한다면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뒤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료가 많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밴드를 운영을 하다 보니 매일 한 문제씩 저희가 공부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무적인 문제가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해당 약관 조문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하게끔 실제로 제가 뭐 진행했던 사례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엮어서 제시를 해드리거나 혹은 실무에서 간혹 활용되는 이제 뭐 의무 기록들.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을 조금 경험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는 목적인 것이지, 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뭐 출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취지로 올려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그런 문제를 제시해드리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실무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약관에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올해 의학에서 콥스 앵글 그리는 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저희 밴드에서 문제로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시험은 결국에 이론과 실무, 제목도 그렇잖아요. 선보험의 이론과 실무 아닙니까? 실무와 이론은 결국은 하나예요. 다 알아두시면 결국에는 이론에도 접목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숙지해 주신다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5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내용들을 같이 짚어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역시 제 강의,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많은 강의 자료, 그리고 어려운 모의고사, 이런 것 등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제 밴드, 작년 21년도 기준 밴드를 운영했던 그 실제 내용을 한번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삽입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제가 매일,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주 5일이죠. 주 5일. 주 5일. 만약에 혹시 빨간 날이 있으면 빨간 날은 저도 쉬어요. 그주 5일, 특별히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오전 9시에 문제를 업로드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 강의 시작하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뭐그 유희생으로 이제 뭐 기존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매일 주제별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진도에 맞춰가지고 처음엔 진행을 할 거고,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 끝난 시점에서는 이제 매일 좀 파트별로 이 주요한 내용들을 문제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문제로 9시에 이렇게 제가 업로드를
이렇게 문제를 올려드리면, 이제 거기 하단에 댓글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답안지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답안지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냥 정말 답안지를 구입하셔서 실제 연습하듯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본인이 공부하신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써보시고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각각 답안을 또 올려주시면 제가 그날 이제 그 공부하는 시간대가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아침 9시에 이제 문제 올려드리고, 저녁은 제가 한 10시경에, 이거는 좀 그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밤 한 10시경쯤에 제가 이제 예시 답안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작년에는 이렇게 제가 그냥 직접 타이핑하는 형태로 답안을 올려드렸는데, 하나 제가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본 것이, 올해는 실제 답안지에다가도 한 번씩 모범 답안 형태로 제가 직접 수기로 써서 답안을 올려드려서, 칸 띄우기라든지 줄 맞추기라든지 뭐 여백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거에 대한 걸 같이 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활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드린 내용처럼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한 일일 문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한 문제 푸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한 문제 푸는 거 뭐 약술 같은 경우는 10분, 15분,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뭐 장애라든지 실손 문제를 풀이할 때쯤이면 그거는 뭐 여러분들 한 30분 걸리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사실 하루 여러분들이 공부에 할애하려고 마음먹은 시간에 비하면 긴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매일매일이 쌓여서 굉장히 여러분들께 누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합격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입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 한 문제의 힘을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좀 뭔가 우리가 공부가 굉장히 외롭습니다. 공부가 외롭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모르는 걸 질문할 때라든지, 혹은 나는 이렇게 답안을 썼는데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답안을 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결국 우리는 선의 경쟁자입니다. 우리 밴드 안에서 정말 합격자 340명이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선의 경쟁자끼리 서로 어떻게 답안을 써나가는지 내용을 보고 비교해보고 또 서로 또 뭔가 자극이 되고 또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일단 답안은 매일매일 예시 답안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 1회 정도 첨삭 데이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는 제가 중간 정도 수요일로 일단은 정했어요. 이거는 향후에 혹시라도 의견을 받아보고 조율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조정을 할 텐데, 일단 매주 수요일로 첨삭 데이를 정해서 그날은 직접 여러분이 올려주신 답안을 제가 한번 꼼꼼히 보고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는 날로 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스스로 이제 스터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최신 개정 사항이나 혹시 조금 보완해서 봐야 될 자료가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 등이 있으면 그런 것 등을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그동안 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질문을 올리면 학원 게시판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답안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수시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답변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 등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밴드의 게시판이라든지 혹은 밴드 내도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채팅 기능 혹은 또 제가 또 어차피 제 개인 카톡을 또 다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활용해서 질문을 올려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뭐 공개적인 질문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부끄럽더라도 공개적인 질문을 하는 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질문을 올리면 당연히 강사인 제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해드리겠지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질문을 보고 답변을 달아봄으로써 또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숙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도 작년에도 이제 시험 직전에 어떤 분께서 우리 개정사항 중 그 위법 계약의 해지 관련해서 그 환급금 부분을 질문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달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딱 마침 이번에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질문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고민해보고 한 번 더 숙지하고 또 확인하는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게시판을 통해서 마음껏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해주셔라 라는 거고, 혹시라도 이게 너무 내 생각이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공개적으로 하기 너무 민망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저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밴드넷 채팅 등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보면 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그 연간 커리큘럼 이제 그 총 지금 이제 11월에 이제 기본 강의가 시작될 거고,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아직 시험 일정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통상 8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시험이 치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이 있기 전까지 모의고사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기본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요것은 그 주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기초 다지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그 요번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된 것들이 꽤 있어요. 특히 실소는 완전 좀 변경이 꽤나 많이 되었고요. 표준여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변경이 있었죠. 추가된 부분,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정상 반영한 교재를 새로 준비를 했고, 저희 그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다져 나가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월부터 1월, 2월 과정 같은 경우는 선행 문제풀이 과정을 할 거예요. 이 선행 문제풀이 과정도 총 6주로 진행될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물론 모든 과정을 이제 제 추천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그냥 쭉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자료를 압축하시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가장 마지막에 봐야 될 게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그냥 혹시 딱 하나만 보신다면 그때는 요걸 보셔라. 이 선행 문제풀이 과정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셔라. 왜 그러냐면 요거는 말이 선행 문제풀이긴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이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우리가 리뷰해보고 직접 답안을 키워드를 통해 답안을 작성해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여러분 교재가 있고 자료가 많지만 사실 뭐 아예 교재 없는 내용을 여기서 또 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로 채우기 연습을 통해서 키워드를 눈에 익히고 써보고 또 직접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한 번 또 키워드를 써보는 거랑은 또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과로 채우기 형태를 통해서 파트별로 반복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요 기출문제를 교재에서는 아까 안 그래도 제가 각 그냥 해당 연도에 출제된 약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재에는 실어 놓았는데, 요 선행문제풀이 과정에서는 그 혹시라도 개정된 약관을 적용했을 때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등을 수정해서 현재 약관에 맞게 바꾸어서 이제 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 선행문제풀이 과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과거에는 그 과로 채우기 답안을 요구하시는 분들께는 드렸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냥 과로는 여러분이 직접 강의를 듣고 채워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자꾸 답안을 드렸더니 이게 효과가 떨어져요. 자꾸 이걸 답안을 그냥 먼저 막 보시려고 하고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답안만 자꾸 보시려고 하다 보니
양만 많은 것 같고 조금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강의를 보고 답안을 채우시면서 그걸 내 자료로 만드는 그런 학습을 위해 올해부터는 답안은 제공하지 않고 그냥 교환 제공을 하고 강의할 때 제가 다 직접, 저도 직접 다 쓰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같이 해드릴 예정이에요. 문제풀이는 이제 이거야말로 조금 심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우리 올해 시험 형태처럼 뭔가 약관의 내용을 하더라도 뭐 서면동의 처리면 서면동의 철회, 위법계약이 해지면 위법계약의 해지, 혹은 뭐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약관의 뭐 중요한 내용을 그냥 단순히 요거를 써보세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뭔가 사례로 제가 직접 실제로 실무에서 진행했던 사건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실제 사례를 접목해서 사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읽어보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파악해보는 일단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볼 거고요. 뭐 장애나 실수는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 사례 문제,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실전과 같이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같이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역시도 형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괄호 채우기 형태로 직접 더 답안을 주면 정말 여러분 이것은 당장 눈에 보기 편할 수는 있어도 공부하는 데 사실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문제풀이 과정 중에서도 직접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보고 최소한 한 번은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모의고사는 이제 5주 정도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회부터 너무 난이도를 어렵게 했더니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조금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자꾸 포기하고 싶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시길래 요거는 제가 올해는 조금 난이도 방법을 바꿔서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걸 또 아예 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5주를 진행을 하면 단계별로 뭐 서서히 조금 난이도가 상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모의고사도 진행을 해보고 첨삭도 같이 해드릴 그러한 예정입니다. 이제 커리큘럼까지 이제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진행을 해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모두 저와 함께 22년도 심체손해사정사 준비 잘 하셔서 반드시 요 필합격이죠? 불합격하면 안 되겠죠. 다음 기회 꽝 되면 안 되겠죠. 꼭 손해사정사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